이번 시간에는 리퀴파이 필터를 이용해서 얼굴 부분을 성형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얘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고 스마트 오브젝트로 바꿔주겠습니다. 리퀴파이 필터를 적용하면 나중에 수정할 경우를 대비해서입니다. 필터에서 리퀴파이. 얘는 픽셀들을 이렇게 이동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컨트롤 Z, 그리고 그 밑에 얘는 좀 빵빵하게 만들어줄 때, 그리고 그 밑에 또 아주 중요한 툴이 제공됩니다. 페이스 툴입니다. 이 페이스 툴을 선택하면 다음 같은 선이 나타나는데 이 안의 영역을 좀더 손쉽게 수정할 수 있도록 옵션들을 제공해줍니다. 눈 있는데, 코 있는데, 뭐 눈, 코, 입, 얼굴 부분 이렇게 가보면 이러한 선 또는 포인트들이 나타나는데, 먼저 눈 있는 데 가보겠습니다. 여기 동그란 원을 클릭하고 들어가면 이렇게 눈동자가 커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옆으로 컨트롤 Z 하고 요 위에 위아래로 눈동자가 이렇게 커지는 걸볼수 있습니다. 컨트롤 Z 하고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조절할 수 있고, 여기를 클릭하고 들어가면 이렇게 회전도 가능합니다. 눈동자를 컨트롤 Z 하고 코도 여기 클릭하고 들어가면 이렇게 밑으로 커지고 위로 올려줄 수도 있습니다. 취소하고 여기도 이렇게 조절할 수 있고, 이렇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여기를 리셋을 해주겠습니다. 원래 상태로 돌아가고, 여기 보면 Face Aware Liquify라고 있습니다. 얘를 이용해서 이렇게 직접 수동으로 작업하는 것이 좀 귀찮다 그러면 이쪽에서 이쪽을 이용해갖고 아이 사이즈, 눈 사이즈 양쪽 똑같이 크기를 조절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링크를 설정해주고, 이렇게 플러스가 되면 눈동자가 커집니다. 이 값이 커졌어요. 이 값이 적어졌을수록 눈동자가 적어지고, 눈동자 좀 키워지고, 아이 하이트도 좀 올려주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 링크 설정 안 됐습니다. 링크 설정하고 양쪽 다 눈동자 좀 키워주고, 위스도 좀 키워주겠습니다. 옆으로도 얘도 링크 해주고, 그럼 이렇게 좀 커졌는데, 눈동자 부분 원래 이랬었는데 이렇게 커졌습니다. 그 다음에 노이즈 위스만 조금 이렇게 좀 키워주겠습니다. 노이즈 하이트 조금 밑으로 내려주고, 그 다음에 마우스 웃는 표정을 짓고 싶다, 스마일. 예, 그러면 옆에 입꼬리가 위로 올라가면서 웃는 표정이 됩니다. 이 꼬리 부분이 위로 올라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웃는 표정, 그리고 어퍼립 이렇게 좀 약간 올려주고, 로어립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스 쉐입 이제 이쪽 부분입니다. 페이스 포헤드 이마가 좀 넓어진다. 이마가 친헤이트, 얘 보면 얘가 위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합니다. 밑에 턱 조금 이렇게 길게 해주고, 조 라인 이렇게 턱을 깎아줄 수도 있고 넓혀줄 수도 있고 좀 깎아주겠습니다. 페이스 위스 얼굴 두께 원래 이랬었는데 이렇게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눈이 좀 커졌고, 이런 식으로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 페이스 툴을 이용해서 이쪽에서 직접 얼굴 부분을 성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쪽 페이스 어웨어 리퀴파이 여기를 클릭해갖고 각각의 옵션을 조절해서 얼굴 부분을 성형할 수 있습니다. 여기 아이 디스턴스 조금 멀리도 떨어지게 멀리도 이 정도가, 여기는 좀더 벌어지는 게날 것도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바뀐 것을 볼수 있는데, 여기 스마트 필터를 꺼보겠습니다. 원래 이랬었는데 이렇게 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다가 좀 마음에 안 든다, 얼굴 부분 다시 수정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파일을
더블 클릭하고 다시 또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캔슬하고 나가겠습니다. 리퀴파이 필터를 이용하면 특히 얼굴 부분 수정할 때는 아주 편리하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